사람으로서 도리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젊고 능력 있는 남자들 두고 하필 처자식이 있는 그것도 왜 무엇 때문에 유부남이니? 젊은 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야 인연아. 일곱 빛깔 아내 이은정.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스스로 물으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 주는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휘적휘적 지평선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법정 스님의 글을 차근히 음미해보며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지 삶의 무게가 폐부 깊숙이 느껴졌다. 코끝에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다. 산모퉁이를 돌아 일주문으로 들어왔다. 고색 창연한 대웅전 모서리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의 일렁임에 흔들렸다. 고즈넉한 산사는 정적 속으로 빨려드는 것만 같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이 아늑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다양한 선잠을 자고 일어나 앉았다. 창호지 사이로 은은히 달빛이 비춰졌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념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또르르 또르르 목탁 소리에 방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작게 다음에는 크게 들려왔다. 다양한 새벽 공기를 한껏 마시며 공양간 옆 건물에 마련된 세면장으로 갔다. 간단히 세안을 하고 법당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한아름 안길 것만 같았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애는 듯 허허롭기 그지없었다.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법당으로 들어갔다. 법당에는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서늘한 기운이 주위를 맴돌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래 보이지 않았던 여자였다. 누구일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 평상시 다영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희미한 촛불 아래 앉아있는 여자는 그렇지가 않았다. 호기심을 무척이나 자극하였다. 다영은 삼배를 한 후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도량석을 끝내고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잿빛 장삼자락을 손으로 추스르고는 소종을 치며 아침 종송을 하였다. 구성진 목소리가 그윽히 타오른 향내음처럼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쇠방망이를 내려놓고 부처님 중앙에 서서 목탁을 들었다. 계향계의 향기는 향기롭고 정향정의 향은 터전이 없으며 해향지혜의 향 두루하며 무명의 결방 모두 끊어 예불을 한 다음 스님은 연이어 죽비를 쳤다. 두 여자는 스님을 따라 가부좌를 하고 입정에 들어갔다.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모았다. 법당은 고요만이 맴돌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할 수 없이 경건하고 엄숙하였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스님은 다시 죽비를 쳤다. 세 사람은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출가를 하겠다는 보살은 하심하며 절을 많이 하세요. 스님은 가사를 접으며 법당문을 열고 나갔다. 다영은 내심 깜짝 놀랐다. 왜일까? 출가를 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절박한 심정만큼이나 그녀도 절실하리라 느껴졌다. 잠시 절을 할까 생각하다 법당을 나왔다. 비스듬히 열려있는 대웅전 연문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어스름한 촛불 아래 절을 하고 또 절을 하였다.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숱한 번뇌를 내려놓기 위한 몸부림인 듯 보였다. 다영은 도량을 거닐었다. 산사의 아침은 늘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마침 새벽 예불을 함께 했던 여자도 대웅전 옆을 거닐고 있었다. 야윈 얼굴에 깊숙이 박힌 퀭한 눈이 무척 말라 보였다. 짐작하건대 나이는 30대 초반인 듯 보였다. 차 한잔 합시다. 후원에서 나오던 스님은 굵직한 목소리로 다영과 그녀에게 소리 높여 말하였다. 두 여자는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군더더기 없이 단조로웠다. 보살들 아침 공양은 하셨습니까? 예. 스님은 책상 옆에 있는 다구 차상을 가지고 왔다. 귀때 그릇에 물을 담아 그 물을 주전자에 붓고 예열을 하기 위해 주전자의 물을 찻잔에 부었다. 찻잔의 물을 개수 그릇에 부리고 주전자에 차를 넣어 다시 물을 부었다. 차를 따르는 순간에도 차의 성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색, 향, 미를 즐기려고 한 번에 차를 따르지 않지요. 차의 예법입니다. 또 차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좋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스님은 우려나온 차를 찻잔에 옮겨가며 조금씩 나누어 따라 주었다. 맑은 차 따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한 보살은 출가를 생각하고 또 한 보살은 이혼을 생각하니 차 한 잔 마시며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두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다영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묵묵히 있었다. 예, 스님께 인사도 드렸으니 저는 내일 가렵니다. 그녀는 뜻이 확고한 것 같았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 절에 왔다가 오늘 하루 머물고 내일 간다는 것이다. 부부 사이는 1500생의 인연이 닿아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스님의 얼굴에 역력히 보였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부처님 당시부터 비구니 스님은 있었지요. 최초의 출가 비구니는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이모였지요. 출가라는 것은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진정한 수행자로서 과연 치열하게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저 역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일시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몸만 출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신출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음만 출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심출가라고 하지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하는 것을 심신출가라고 하지요. 스님은 출가를 하겠다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관세음보살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하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발언법을 아는 불자입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우리나라에 보살께서 동참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출가를 하겠다는 보살께서도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옥야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지요. 또다시 차를 나누어 따라주고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경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바티의 부호 급고독 장자에게는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있었지요. 장자는 소문난 중매인에게 중매를 하게 하였답니다. 여러 사람과 선을 본 후 권력과 재산이 많은 집안의 딸 오갸라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였지요.
옥야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였고 몸매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답니다. 그러나 친정의 배경과 자신의 뛰어난 미모를 믿고 자만심이 높았지요. 항상 잘난 체하고 남을 깔보며 업신여겼답니다. 그리고 아집과 독선이 많아 시부모를 섬기지 않고 남편 또한 우습게 생각하였지요. 장자는 옥야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도리와 예절이 없는 것을 보고 무척 걱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장자는 부처님을 모셔다 며느리를 교화시키려고 하였지요. 어느 날 장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며느리 얘기를 하였답니다. 부처님, 못난 중생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며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리다. 장자는 부처님께 확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초대를 받은 부처님은 장자의 집을 찾아가 옥야에게 말했답니다. 여자는 무엇보다 단정해야 하오. 단정하다는 것은 얼굴이나 몸매나 화려한 의복 등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며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요.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어 옥야보살은 어떤 아내인지 스스로들 잘 살펴보시오.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등이요. 첫째, 어머니와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남편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애틋하게 하는 것이요. 밤낮으로 공경이 모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며 때에 맞추어 먹을 것을 차려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요. 둘째, 누이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 섬기기를 한 부모에게서 혈육을 나눈 남매와 같이 하는 아내요. 마치 동생이 오빠를 믿고 따르듯 하는 것이요. 셋째, 친구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하면 남편과 함께 서로 지극하고 의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아내요. 넷째, 며느리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듯 남편 또한 겸손과 순종으로 모신다오. 다섯째, 종가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항상 남편을 어려워하고 조심하여 교만하게 대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것이요. 여섯째, 원수와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하면 항상 성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헤어지기를 생각하며 미워하는 아내요. 일곱째, 도둑과 같은 아내요. 그런 아내는 남편을 밤낮으로 성난 마음으로 대하며 언제나 무선수를 써서 헤어질까 궁리만 한다오.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아내로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잘못을 고쳐 시부모와 남편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옥야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을 뉘우쳤지요. 어느 누가 허물이 없겠소만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을 보고 옥야는 공손히 합장을 하였지요. 그 후 옥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어진 아내가 되었답니다. 스님은 옥야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들려주었대. 경종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였대. 마음과 행동에 따라 일곱 가지 모습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리를 일곱 가지 부류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경전이지요. 다영은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옥야경은 부부의 윤리적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유교적 사상과 색채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스님, 손님 오셨는데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저희들은 그만 일어나렵니다. 두 여자는 찻잔을 다구함에 갖다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저를 사무일을 도맡아 보는 남자와 신도 몇 사람이 대돌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합장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영과 함께 도량으로 나온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곧장 법당으로 들어갔다. 다영은 법당 문을 닫는 그녀를 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옥야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아내가 첫째 아버지 같은 남편, 둘째 오빠 같은 남편, 셋째 친구 같은 남편, 넷째 사위 같은 남편, 다섯째 종가 같은 남편, 여섯째 원수 같은 남편, 일곱째 도둑과 같은 남편, 일곱 아내가 일곱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후원 옆으로 나 있는 산길을 올라갔다. 청솔모 한 마리가 소나무를 타고 재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다람박질을 치며 다영의 앞을 지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자연과 생명의 조화로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상념들이 뇌리의 각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른 저녁을 먹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울렸대. 다영은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거실에 있는 수화기를 들었대. 여보세요? 최정필 선생님 댁이지요? 여자의 목소리가 칼칼하면서도 경쾌하게 들려왔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강민이 엄마예요. 선생님께서도 평안하시지요? 강민, 다영은 이름을 되뇌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제자였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셨는데 모레 오시는데요. 어제 김기사 편으로 보냈는데 약속하지만 제 마음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작년에 우리 강민이가 원하는 업과 대학에 입학하였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뒤를 이어 병원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외과 의사였대. 몇 해 전 개인 병원을 개업하였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실력 있는 의사였대. 다영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대. 무엇을 갖다 주었다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였대. 김 기사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집이 면목동 한림아파트 108동 1105호 아닌가요? 저희 집은 106동 705호인데요. 어머, 그래요? 선생님께서 108동 1105호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착각을 했나 보네요. 기사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다영은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아주 예민한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분명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 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소를 가르쳐 주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수학여행을 가서 미처 자초지종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시면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사진에 조예가 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한 대 보내드렸습니다. 평소 일절 사양을 하셔서 졸업을 하고 나서야 인사를 드리네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도 들어가고 해서 드리는 선물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이번에도 받지 않으시면 저를 무시하는 줄 알겠어요. 잠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대.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보내는 것 같았다. 카메라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성의치고는 부담스러운 물건이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의심스럽고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남편이 특별히 인사해야 할 곳이 있어 그곳으로 보냈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함께 의논을 할 일이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관련된 일인데 남편이 자신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니 자꾸만 의문이 들었대. 지금까지 어떤 학부모가 선물을 보내왔을 때도 그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대. 교사로서 제자를 잘 가르쳐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었다고 하며 학부모가 주는 선물은 일절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다영은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108동 1105호에 찾아가 볼까? 찾아가서 무어라 말을 할까? 참으로 난감하였다. 남편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 그것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저녁이 되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106동에서 108동을 가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먼 곳도 아닌데, 같은 아파트 주민일 수 있는데, 다영은 용기를 내어 무작정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1층 버튼을 눌렀다. 다영은 1105호 문 앞에 섰다. 무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106동에 사는 주민인데요. 잠시 여쭤볼 말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까칠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영은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상대방 여자가 초인종 화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수상한 잡상인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혹시 최정필 씨 아시나요? 다영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1105호 여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초인종을 힘껏 눌렀다. 순간 딸깍 문 열리는 소리가 마치 다영의 귀에는 철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들렸다. 귀에 몹시 거슬렸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어조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여자는 목 부분이 깊게 파인 화려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방금 외출해서 들어온 모습이었다. 도시적인 세련미가 물씬 풍겨왔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젊어 보였다. 실례합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이면 됩니다. 화이트 가구로 심플하게 정리된 거실은 한눈에도 깔끔하게 보였다. 순간 환영을 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럴 수가. 손을 꼭 잡은 남편과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걸려있지 않는가. 다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남자는 남편이었고 여자는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여자였다. 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나 보지요? 저는 그 일을 사랑해요. 그녀의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영은 남편의 철저한 이중성 그리고 이 여자의 당돌함이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여자는 다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끔은 마트에서, 세탁소에서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이렇게 당돌하게 할 수는 없다. 남편이 이중생활을 할 줄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어이없는, 아니 상상 한번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평소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야말로 정확한 시계바늘 같은 사람이었다.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지요. 다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남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순서인 것 같았다.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젊고 능력 있는 남자들 두고 하필 처자식이 있는 그것도 왜 무엇 때문에 유부남이니? 젊은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야 이년아 욕이 나올 것 같았다.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흔들어 놓고 싶었다. 그런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현관문을 나오는데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다영의 등에 꽂혔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1층 버튼을 누르고 쪼그리고 앉았다. 벽을 기대고 서 있을 기운조차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오는데 현기증이 핑 돌았다. 어두운 놀이터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아래 놓여있는 벤치에 몸을 맡기며 앉았다. 두 눈을 감았다. 남편이 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내인 자신에게 충족하지 못한 것을 그녀에게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동이며 가슴을 깨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였다. 다영은 몸도 마음도 긴 어두운 터널 속으로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남편에게 어디서부터 따져 물어보아야 할지 생각했다. 울고 싶었다. 악을 쓰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밝아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화면으로 남편을 확인하였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다. 거실에 짐을 내려놓고 다영을 안으려고 두 팔을 내밀었다. 다영은 남편을 힘껏 부딪치며 눈을 짓게 올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답지 않게. 그는 불쾌하듯 퉁명스럽게 말하며 윗옷을 벗었다. 당신답지 않게? 그럼 나다운 것은 어떤 것인데? 뻔뻔하기는. 다영은 소파에 앉는 남편을 보며 파렴치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자 누구야? 느닷없이 그 여자라니. 108동 1105호 여자.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 살림을 차렸더군. 그럼 이제 이혼할 일만 남았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남편은 기겁을 하며 되물었다. 영원히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의 이중성, 상반되는 두 인격에 치가 떨려. 내가 집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무슨 돈이 있겠어? 미숙임 노처녀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본인이 산 거야.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 미숙임도 시집 가야 하고. 하지만 당신한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은 없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후 길게 빨아들였다. 언제부터야? 1년 되었어. 제발 믿어줘. 미숙임이 워낙 적극적이어서 막무가내로 우리 아파트로 이사온 거야. 그것을 날 보고 믿으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당신을 당당히 사랑한다고 말하더군. 당신도 사랑해?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하는 계집애야? 회사 다녀. 깨끗하게 정리할게.
이혼해 그 가시나 하고 살아. 다영은 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거실장에 놓아둔 꽃병을 내동댕이 쳤대. 유리조각 파편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대. 당신은 교육자야. 아무리 사생활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사장이고 학부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남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사장의 교육 철학이 건실하여 어느 학교보다 교육열이 뛰어났다. 다영은 순간 자신이 눈뜨고도 눈 감은 장님,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병신, 헛똑똑이 멍청이 같았다.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까 생각하니 남편의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싫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지만 성립된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다.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며 일궈온 가정의 울타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딸이 다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도 알지? 절에 갈게. 서로 충분히 생각하고 살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불교 신자였던 다영은 오래전부터 자주 절에 기도하러 가고는 하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쉬다 와. 그동안 미스김하고 정리할게. 더 이상 마주하고 있다가는 남편의 뺨이라도 후려칠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 가려고 짐을 챙겼다. 피멍이 들도록 잇몸을 깨물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산책을 하고 주차장을 지나 후원으로 들어왔다. 마침 공양주 노보살이 장거리를 준비하느라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다영은 일이라도 도와주면 산만한 생각이 한결 가라앉을 것 같아 옆으로 다가가 나무를 다듬었다. 기도했으면 편히 쉬지 그래? 노보살은 푸근한 풍채만큼이나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였다. 다영은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은 조언을 구하고자 스님에게만 말하였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치부를 보이는 것만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였다. 법당에 있는 젊은 보살 보았어? 그 보살 참 대단해. 글쎄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아이도 있는데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는 거야. 새벽 예불 같이 하고 차도 함께 마셨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도 했다네. 벌써 비구니 스님절 청림사로 가기로 했다고 하지 아마? 어머나 그래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은 무슨 사정? 부부간에 금슬도 좋고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신도여서 내가 잘 알지. 그런데 단지 스님이 되고 싶어서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니. 그거 참. 출가하지 않고 불자로 생활할 수도 있는데. 노보살은 체념한 듯 하면서도 답답해하며 얼굴을 찡그렸대. 다영은 어떠한 생각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었대. 시다르타도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되었대. 하지만 인생 경험 많은 노보살의 염려가 단지 늙은 노인의 노파심은 아니라고 생각했대. 왜냐하면 다영도 노보살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대. 자신은 오욕칠정에 휘둘려 외도한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녀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대.
다음 날 아침 설선당에 머물던 다영은 방에서 나오다가 출가를 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대. 성불하십시오. 스님은 퇴마루에 서서 합장을 하였대. 그녀도 함께 깊숙이 고개를 숙여 합장하고는 산길을 내려갔대. 다영은 돌계단까지 내려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대. 아름다움과 슬픔이 가득 밀려들었대.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대. 산마루에 걸쳐있던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산길에 내려앉았대. 그녀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출가하여 멀고 먼 수행자의 길을 간다.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선택을 하든 인생의 길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다영은 생각해 보았다. 옥야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아내 중 자신은 어떠한 아내였는지, 출가를 하는 그녀는 어떠한 아내였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어떠한 남편이었는지, 마음을 주되 소유하거나 구속하지 않으리라. 그저 사랑하리라.